공격 패턴. 김슬기와 이메담이 조금씩은 뭔가를 해줘야 합니다. 자, 올려줬습니다. 네. 뒤쪽이에요. 헤더! 골! 완벽한 세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. 자, 자 김슬기죠. 네. 직접 프리킥을 얻어내고 직접 골까지 넣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지금도 양준모 선수의 어시스트는 아니지만 네. 크로스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고 뒤쪽으로 돌려놓는 백헤더, 완벽한 세트 피스를 이 김슬기 선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. 자,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. 그렇습니다. 자, 뒤쪽에서 네. 완벽하게 집어 넣어. 오른쪽 툭 주고 들어갔는데요. 곽혜성이에요. 다시 한 번! 그대로 흘려줬습니다. 자, 여기서! 어! 자, 지금은! 여기서요! 슛! 슈팅! 자, 다시 한 번! 여기서! 슛! 슛! 아! 와, 이지용이에요! 자, 교체카드가 적중했습니다! 와, 지금도 오른쪽 측면에서 곽혜성 선수의 과감한 드리블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고요. 그렇죠. 흘러나온 볼을 이지용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왼발에 걸렸어요. 자, 제트도 슈팅이 정확하게 걸려서 말려 들어갔습니다. 자, 정말 파주가 후반전에 주도를 하다시피 했는데 아, 이 결과물까지 결국에는 만들어냈고요. 그렇죠. 자, 이렇게 되면 경기 재밌어집니다. 아, 그렇죠. 아, 일단 이 볼이 김도현 선수가 너무나도 잘 꺾어줬고요. 자, 완벽하게 감아냈습니다. 그렇죠. 와, 이지용 선수도 이렇게 왼발이 있기 때문에 아, 또